벌써 머리 잘랐네? 아, 저. 아, 길어서. 뭐야, 반칙이야. 선배는 안, 선배는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왜 머리 이상한데, 아. 자, 일단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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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거야? 아, 저. 저는 모토로라. 모토로라 중앙 나옵니다. 아, 나 IP는 뭐 나쁘지 않지. 자, 볼까. 아이패드바 역할을 맡은 블러드단네 주민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모토로라 줄바 블러드단네 우원석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아이패드와 줌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비교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재미있게 소개를 수다를 떨어볼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줌 좀 가까워. 오우! 아! 심하시네요. 아우,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차이 별로 안 나요. 이게 무게 얼마예요? 이거 730g이고 아이패드 네. 2가 613g인가요? 어우, 잘 외웠네. 120g 네. 차이면은 솔직히 우유 200ml짜리 그거 한 팩트 채 안 됩니다. 아이패드 1이랑 2랑 전에 우리 손님 오셨을 때 80g 차이 나는데 가벼워졌네 하는 거 어떠셨어요? 그건 진짜 오버예요. 사람이 어떻게 80g을 비교해요?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들어도 차이 진짜 차이 나. 진짜 차이 들어보라니까. 진짜 문제 많아요. 한번 대봐요. 대봐요.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도록 예. 대보죠 한번. 자, 어느 게 얇아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두께 차이가 아니 이거 어느 게 얇아요? 12.9mm입니다. 이거는 12.5mm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진실을 전달해야지. 12.9mm? 예. 8.8mm예요. 12.9mm, 8.8mm. 4mm 차입니다. 4mm면은 예. 동전적이네. 10원짜리 4개, 40원, 3개. 야, 10원짜리 4개가 엄청 두꺼운 거 알아요? 아, 10원짜리 4개가 없어. 하나 50원짜리. 자, 요거 차이. 40원. 진짜 안 좋아, 이거. 이거 진짜 떨어뜨립니다, 이거 진짜. 들고 다니다가. 손에 빌려고? 아, 손에 빌려고? 오, 손에 비는 건, 아,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패드 2는요, 아이폰보다도 얇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해보세요? 아이폰은 한 손에 착 감겨요. 손에 공간이 없죠. 미끄러질 일이 없습니다. 자, 얘는 두 손으로 들잖아요. 두 손으로 들기 때문에 두 손으로 들어도 어차피 손에 공간 생기는 것도 없고. 자, 보세요. 지금 손에 완전 착 달라붙었어. 손에 공간 생기지 않습니까? 완전 착 달라붙었다니까. 이렇게 손에 공간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닿는 손에. 그러면 이만하게 만들어야지, 이만하게. 아,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얇을수록 좋은 거 이만큼 만들던가. 모토로라 보십시오. 아이패드고. 자, 어떤 게 손에 더 잘 감깁니까? 이거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디자인된 거예요. 이보다 얇으면은 모토로라가 손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만들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이패드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땅에 떨어뜨리고 싶으세요? 이건 정말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무거운 게 있겠지. 아, 깨지지. 겨우 120g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아, 120g이면 휴대폰 하나가 120g이에요. 오, 휴대폰 하나 또 들고 다니죠? 네, 아, 120g까지는 차이 안 나요. 한 휴대폰 하나 네. 차이도 안 납니다. 휴대폰 하나 차이. 아, 왜 휴대폰도 무겁다 그러지? 베젤 얘기하죠. 베젤. 베젤. 아, 베젤은 할 얘기가 많은 게 저도 할 얘기 있어요. 네, 이거를 딱 만져보는 순간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해요. 베젤이 보시기에 너무 얇아서 화면을 터치해요. 이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려고 한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게 아이패드 2고 들어주세요. 네. 도와주셔야죠. 네, 들어보세요. 네. 자, 어떤 게 더 큽니까? 사이즈가 이게 훨씬 커요. 근데 충격. 얘는 9.7인치라는 거. 얘는 화면 사이즈가 10.1인치. 얘는 위로 길잖아요. 그거는 화면 비율.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작은 기계 좋아하시죠? 얘는 베젤이라는 쓸데없는 공간 때문에 화면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7인짜리 밸런스도 뭘 쓰던가. 저는 결국 얼마 전에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손에 착 감기는 게 베젤도 자 손가락 굵기만하게 이렇게 딱 감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화면 크기가 10.1인치인데 화면 비율이 16:9입니다. 자그마치.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이게 태블릿이 그냥 태블릿이 아니잖아요. 얘네 둘 다 미디어 태블릿인데 자 아이패드 2 화면 비율 4:3. 이거 90년대, 80년대 극장에서 웃으시는 분들이 많지? 이거 그때도 극장에서 4:3 비율 안 썼거든요? 요즘 다 16:9 아니면 16:10
HD 포맷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HD 포맷이 끝내줍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플레이 해보겠어요. 자, 이게 720p 영상인데 자, 보시죠. 위아래로 영상이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컨트롤 패널입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건 컨트롤 패널이라 사람이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좀 남나? 자, 이게 동영상이 가면은 이게 점점 흐려지면서 컨트롤 패널 아이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6:9의 어떤 경이로운 화면 비율. 4:3 보여주시죠. 예, 오원석 기자. 아, 4:3 보여주세요. 아, 4:3은 화면이 얼마나 먹혀 들어가나 보게. 예, 저는 뭐 유튜브를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태블릿 모토로라 줌입니다. 예. 사실 위아래 이렇게 좀 남아요. 그런데 저는 영상도 뭐 잘 나오고요. 저는 오원석 기자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오원석 기자는 태블릿 사서 영화만 볼 거예요? 영화만 보는 건 아닌데. 예. 사진 찍으면 4:3이에요, 16:9요. 사진은 찍는 사람 마음이에요. 책을 볼 때 책이 16:9예요. 아, 책. 예. 사실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 책도 보고 사진도 보고 다 해야 돼요. 자, 아이패드 카메라. 그럼 카메라 좀 볼까요? 네. 예. 카메라 이거 앞면에 몇 만? 30만. 앞면, 여러분 30만. 에게 30만. 뒷면 충격 90만. 90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그마치 그게 언제야? 2001년? 그때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100만원 넘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쵸? 그럼 얘는 얼마예요? 뒷면 자그마치 500만, 앞면 200만. 여러분들 요즘 노트북에 달려있는 웹캠 엔간하면 130만입니다 여러분들 전면 카메라 와서 200만? 이거 흔한 거 아닙니다. 이걸로 구글 토크 이용해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자그마치 200만 와서. 구글 토크 누구 써요? 좀 있으면 오은석 기자 구글톡 써요? 저는 쓰고 싶어요. 예, 근데 얘는 페이스타임 있잖아요. 얘는 따로 뭐 가입 안 해도 그냥 쓰면 되는데. 사실 아이패드 카메라가 사실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안 좋아요. 90만, 30만 해서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없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뭐 페이스타임이 있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중간현실 앱들이나 게임이나 서드파티를 막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 서드파티 만드는 능력은 애플보다 구글이 짱이죠. 여러분들 구글 믿죠? 구글 믿습니까? 구글 할렐루야. 구글이 괜히 그 자동차 지붕에다가 카메라 달고서 도로 찍고 막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앱을 다, 구글이 만드나. 다 안드로이드에 그 네. 구글 지도 그 업데이트하고 위성사진 업데이트하고 그러려고 구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도 쓰면 되니까. 아, 이제 애플은 이제 구글 거 갖다 쓰는 거고. 지금 허니콤 구글 지도가 3D로 된다고 기사 쓴 적 있죠? 네. 네. 지금 3D 돼요? 여러분들. 네. 한국에서는 안 돼요. 구글 지도가 3D인데 한국에서는 안 돼. 아메리카에서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건 뭐 구글 지도 얘랑 똑같잖아요. 좀 있으면 한국에도 지원이 된다니까요. 한국이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카메라 성능이 좋은데, 근데 얘는 얼마예요? 근데 얘가 799달러. 799달러 통장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너무 민감한 다행이다. 이게 799달러 우리나라 넣으면 100만원 되나나? 제가 저번 달에 적금을 깨가지고 네, 지금 100만원 되나나? 아니 지금 얘는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649달러부터 시작하죠 아마? 499달러부터 시작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499달러 왜냐면 와이파이 버전도 있잖아요. 와이파이 버전 왜 안 만들어? 만든다고 했지. 참 미국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한국에 안 나온다며.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안 나온다 그랬어. 모토로라 코리아 사장님이. 왜 안 나온대요? 아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아직 계획이 없고 지금 얘는 799달러 하나잖아. 얘는 499달러부터 829달러까지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3G 쓰고 싶은 분은 3G 가입하시고 그냥 와이파이만 쓰고 싶으신 분은 와이파이만 고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가격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선택권 예.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모토로라 태블릿 줌이 여러분들 3G 버전에 32기가 버전입니다. 아이패드 네. 3G 버전에 32기가 가격 네. 얼마죠? 729달러입니다. 싸네 그래도. 그래도 조금 싸네요. 여러분 그 가격 차이는 어디서 커버가 된다? 아까 말한 카메라에서 커버가 된다. 그 90년대 카메라 거기서 그 얼마 차이야? 60달러? 70달러? 그 차이 커버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된다. 아니 카메라가 무슨 몇만 원씩 한 10만 원 차이네요. 그 카메라 허수 예. 비싼 거 쓰면 또 있어요. 얘 DDR2 1기가 들어갔고 아 DDR2 예. 램 1기가 들어갔어. 얘는 512 들어갔는데 램 512 예. 지금 제 휴대폰도 스펙, 제 스마트폰도 아, 램이 좋죠. 카메라도 700 좋고. 램인데 예, 카메라 좋고 스펙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용량을 비교하셔야 좋으면 비싸고 스펙이 좋은데 벤치마크 돌리면 얘가 더 좋다 그러는데 허니컴
좀 있으면 조금 더 최적화 될 겁니다. 예, 아, 여러분 구글 믿어주세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애플은 이 디바이스 하는 회사고 구글은 다른 거 하는 회사예요. 구글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안드로이드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구글이 하는 것들이 뻘짓이 아니에요. 반영이 되겠죠. 뭐 구글 닥스 허그업날 업데이트하고 네. 새로운 기능 집어넣고 이게 태블릿을 위한 게 태블릿을 안 위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반영돼요. 내년에. 한 내년쯤 반영되겠죠. 그렇습니다. 내년보다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죠? 네. 저거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HTC의 디자이어 HD 모델. 네. 근데 진저브레드 업데이트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나온 지 5일 초에 나왔는데 진저브레드가 지금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줘. 얘 허니콤 기능 개선되면 언제 업데이트 해주나? 모토로라 여러분들이 빨리 해주시겠죠. 뭐, 아 물론 저 아이패드 1 쓰는데 이미 4.3 업데이트 다 했어요. 물론 원 플랫폼 원 디바이스 정책을 쓰는 애플의 업데이트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따라갈 수 없지. 대신 저희는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궁무진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 싫으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의 태블릿 디자인이 싫다, 다른 회사의 태블릿 뭐 UI가 싫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HTC, S4, L4 얘는 뭐가 돼? 얘는 일단은 지금 얘가 처음 나왔잖아요.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자인 그 인체공학적인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 인체공학은 애플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게 무슨 솔직히 인체공학입니까? 이거 거의 원반 수준이다. 원반 이거 던지면은 강아지가 부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원에서 강아지랑 크게 놀이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잘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이거 와서 던지기도 싫다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태블릿이 던지는 용도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UI를 한번 살펴보시죠. 또 예. 저희 모토로라 태블릿 중 UI 할 말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화려한 UI. 이게 바로 위젯 선택 화면인데요. 화려해. 화려하죠. 예. 정말 화려하죠. 저는 이렇게 화려한 UI는 태블릿 제품에서 이렇게 본 역사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2.2 버전 프로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UI에 예, 화려한데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위젯도 예. 이렇게 마음대로 화려한데 너무 복잡해. 이거 구글이 만든 거 맞아요? 복잡한 게 아닌데? 이거는 화려한 건데? 구글은 심플하게 그냥 구글 이거 검색창만 딱 있어야지. 이게 구글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더 심플하고 구글이 이제 네. 화려함을 쫓기 시작한 거죠. 구글아 화려함 쫓고 있니? 그래요? 아니 화려한 건 좋은데 아 이런 거 사실 위젯 같은 거는 편리해요. 예, 뭐 참여가 되니까 유튜브 위젯 보시면 바탕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화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도 바탕화면에 향을 몇 개씩 띄워놓고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거 UI는 뭐 화려하고 좋은데 이래서 애들이 쓸 수 있겠어요? 너무 복잡한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복잡한 게 아니라 화려한 거죠 선배. 복잡한 거지 그게. 그 화려한 UI의 뒷면에 그런 그늘이 조금 있네요. 그 주말에 아이패드2는 동구 선배가 집에 가져가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왜? 아, 자기네가 쓰던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가볍고 애들이 막 가볍다 우리 거다 막 이런 거 좋아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게임도 깔아놓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던져주면 막 잘 쓴다니까요. 잠깐만. 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애들한테 안 뺏겨도 되겠네요. 이거 애들한테 뺏길 일이 없어요. 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저희 오은석 기자와 제가 여러분들이 좀 IT 제품에서 편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이런 컨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과와 아이패드과의 컨셉은 저희 컨셉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4월달에 아이패드와 중이 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잘 영상도 보시고 다른 기사도 많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저희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